자, 반갑습니다. 용재현입니다. 뼈 때린다, 팩트를 날린다 하면서 상대방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보여요. 온라인에서 많이 보여요. 바로 오늘은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상대방에게 팩트를 날린답시고 뼈를 때린답시고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뭐 커뮤니티도 좀 많이 해보고 오카방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런 종류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에게 누군가가 선시비를 걸었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무언가 피해를 준 상황이 아닌 진짜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이 사람을 내가 논리를 무너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똑똑하다 약간 이런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악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을 말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죠.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하다 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날 거다라는 사고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고회로가 없어요. 근데 똑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똑똑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겠다라는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몰라. 이거는 다시 말해가지고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척을 하고 싶어하는 빡대가리라는 거죠. 빡대가리. 예, 거기다 지식 수준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저기서 잡지식 좀 가져온 다음에 되도 않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은 자신의 신상을 까지 못해요. 예, 그리고 절대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소리를 못해요. 왜냐고요? 겉핥을까봐. 물론 때리거나 하지는 않겠죠. 물론 제 앞에서 보면 전 때리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약하니까요.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주는 위압감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왜냐면 이게 다시 말해가지고 찐따들의 전형적인 행동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진짜 아무리 막 찐따 이런 애들도 자기들의 힘이 세지거나 아니면 안전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약한 찐따들이 있을 때 더 약한 찐따를 괴롭히더라고요. 이런 심리들이 발동해가지고 극대화되는 게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찐따 테스트 중에 완벽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상대방을 벙어리로 만드는 상상을 한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지금 같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냥 자기가 논리적으로 막 떠들어. 그럼 상대방이 얘를 보고 야, 쟤 말하는 거 왜 저래? 그리고 피해버려요. 그러면 가라, 나의 논리가 이 정도 아니냐, 봐봐 얘 봐, 도망가는 거 봐, 한마디도 못하잖아, 내가 이 정도로 논리적이고 얘를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 이거를 막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을 막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다고 뭐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 뭐 너의 현실이 변해요? 변하지 않거든요. 최근에도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거는 애들이 몇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몇몇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뭐 당신은 되팔이니 어쩌쩌 막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되팔 하고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내로남불을 정말 싫어해요. 적어도 남한테 뭐라고 하려면 그 행동을 자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똑똑한 척을 하려면 적어도 그 똑똑하다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실적들이라던가. 20대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해볼 시기예요. 하지만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은 이뤄놓은 게 정말 단 한 개도 없어요. 이뤄놓은 게 뭐가 있었냐면 장난감이 많다는 거. 예, 그러면서 야, 난 장난감 이거 있는데 넌 이거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그 사람 나이 듣고 40대? 40대에 저런 소리를 한다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완전히 막말이고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이른바 꼰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중 한 명은 자기가 무슨 어디 건설회사 대표래요. 그리고 돈이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있는 장난감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산대요. 근데 차가 2005년도 아반떼였나 SM3였나 아무튼 그런 걸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돈 많은데 왜 그거 타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사고가 날까봐 캣소리죠. 요즘 차들 있잖아요, 좋은 차들, 특히 외제차들 센서가 진짜 좋거든요. 가갈 것 같으면 그대로 멈춰요. 이만큼 굉장히 차가 좋아진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허세가 심했어요. 진짜 있는 척을 있는 대로 하고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 막 깔아내리면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뭐 차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의 허세에 거의 정점에 가까운 게 집하고 차거든요. 그러면 그 정점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차인데 2005년도 구하방이나 K3? 예, 아무튼 그런 걸 타면서 내가 부자라고 떠들고 허세를 부리면 누가 그걸 들어줄 거예요?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키덜트 유튜브를 하면서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도기 깨면 그냥 고소해버리세요. 고소한 다음에 처벌이 되든지 말든지 어차피 무고죄는 없으니까 증거자료 가져가서 고소한 다음에 그냥 경찰서 뺑뺑이로 돌려야지 다시는 그러지 못하지. 저도 지금 몇 명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대요. 이거는 다음에 해야겠다. 오늘은 그냥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면서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네들을 모지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얘네들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볼게요. 새, 널, 병.